하루 아침 말씀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저에게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아침에 주시는 그 만나를 그 시간에 거두지 않으면 그게 없어진대요. 그냥 말라버리고 썩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실 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신선한 아주 뜨끈뜨끈한 아주 몰랑몰랑한 옛날에 먹던 그 어린 시절에 먹던 찐빵처럼 말이죠. 얼마나 참 그래요. 아직도 기억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그저 아주 어린 시절에 먹던 그 찐빵 하면 거기에 그 동네 아저씨가 왜 길에서 이렇게 무슨 통을 두고서 찐빵을 파는데 뚜껑을 탁 열면은 연기가 그냥 모락모락모락 나는데 아 그 찐빵을 보면 겉에 이 설탕을 발랐는지 반질반질반질 하잖아요. 세상에 그보다도 더 맛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아니 눈도 잘 안 떨어지고 입도 말라가지고 지금 계속 물 먹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슬이 맺히듯이 이 탐스러운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냥 탁 떨어질 때 아마 그걸 이 기뚜라미 같은 게 먹는가 보죠. 그걸 먹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받고 그 말씀이 또한 내 마음에 잘 깨달아져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하루를 그냥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날마다 듣기를 원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며 교제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 이건 정말 아무도 몰라. 우리만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알 자가 없도다 하는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적어도 아 나를 통한 우리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이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바램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태초부터 그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소원을 갖듯이 하나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에스겔 성경 37장 거기 보면 그 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 그냥 가득 있는 그냥 하얀 뼈만 남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그곳을 보이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살아요 글쎄. 근데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오게 하죠. 세상에 그 뼈가 갑자기 그 생기를 이렇게 맞으니까 뼈가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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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뼈가 이렇게 이어지고 막 살이 붙어지고 막 이렇게 피부가, 이러더니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뭐에 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정말 이 타다 남은 무슨 죄라 그러나요? 타다 남은 나무 토막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같이 못난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그렇게 세우시겠다, 쓰시겠다.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군대, 이 복음을 나누는 군사, 그렇죠? 빛의 군사가 되는 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 구세군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뭐 이 세상에 요즘 아니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무슨 북한 군대처럼 군복을 입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아, 그런 데를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내가 저기 있는 장로교회는 가고 침례교회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신천지는 가는데 구세군은 나 못 가겠다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꿈과 비전, 정말로 몰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만큼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뭐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뭐해요? 교회를 평생 다니면 뭐해요? 적어도 그 마음속에 내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요 꿈이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 그렇다고 구세군에 나오는 것이 소중하다, 구속에는 나와야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 악한 원수들 귀신들 만날 때 이놈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어, 아 그러면서 칼을 쫙 빼든지 총을 탁 꺼내든지 팡팡 쏘면서 말이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악한 원수를 만났는데도 칼도 없어, 총도 없어, 하다못해 다윗이 잡았던 나무 막대기조차도 없어, 돌멩이도 하나 없어. 맨날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원수들 귀신들에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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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터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지요? 세상에 집에서 온갖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여가지고서 아 이렇게 키워놨더니 바깥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두둥이 맞고 들어오면 말이죠,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이놈은 그냥 그랬죠. 네가 왜 맞기만 하냐? 너도 좀 때려라 때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니 기껏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온갖 것 다 해주시고 전신 갑주까지 다 입혀주시고 칼자루도 지어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했는데 가가지고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시큰 두들겨 맞고 막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못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지금 악한 황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뭐 어린 애기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연 나이 뭐 들어봐야 아이들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배우라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귀신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이 귀신에게도, 이 마귀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아니 안 되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누군데 우리가 귀신한테 배웁니까? 마귀한테 배우,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지지리도 못나, 지치도록 못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귀신들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귀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면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황충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충은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의 그 모든 쫄개들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정말로 연기처럼 막 온 세상을 새까만 구름처럼 다 덮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 귀신들이 말입니다. 한두 마리가 뭐 사람 숫자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 속에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2천 마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여러분 이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로잡아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게 귀신 아닙니까? 이 귀신은 알아요. 내가 군대라는 거. 누구를 섬기는 군대? 마귀를 섬기는 군대.
뭘 하는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가지고 묶어서 자기가 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신도 그렇게 잘 알고 귀신도 그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짜 군대가 된 우리들은 그걸 모른다는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통탄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 아,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황충을 말할 때 실제적으로는 황충이 무슨 곤충이라고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갈도 무섭지만 사실 보면 전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거기는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아프리카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 메뚜기 때가 한 번씩 탁 지나가면 뭐 하여튼 뭐 곡물이고 무엇이고 하여튼 막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메뚜기가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정갈의 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이 메뚜기 떼가, 수억마리의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들이 정갈의 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황충은 참 징그럽고요, 정말 아무 매력도 없는 그런 곤충의 메뚜기에 그냥말로. 그런데 이 황충들이 예비를 했어. 뭘 위해 예비를 했어요? 전쟁을 위해 예비를 했다는 말이죠. 예비를 한 뭐 같아요? 말들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을 여러분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에서 요즘은 뭐 전차요 뭐 그런 얘기들 하지만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전쟁할 때 이 말이 최고 아닙니까? 이 말이 사람들이 말 타고 하기도 하고 말이 이 전차를 끌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예전에 그 로마 군병들 뭐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여러 말들이 다 해가지고 막 쫙 이래가지고 막 수많은 군사들이 그 말을 타고 쫙 달려가면 이건 뭐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충들이 말입니다, 꼭 그와 같이 이 말들이 또 얼마나, 여러분 말들을 다 준비시켜서 전쟁 준비를 해놓은 말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말들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뭐 송아지만 보시다가 말들은 잘 못 보셨죠. 근데 말들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막 윤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나는데 막 다 눈을 다 가리고, 눈을 왜 가리죠? 말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예 눈을 가려버려. 그래가지고 이 아주 말 탄 사람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그러면 그것만 그냥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하겠어요. 그죠? 아무 보이는 거 없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사람이 없는 자가 제일 무섭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신호가 오잖아요. 설교 중에서도 바로 지금 이 마귀들은 이렇게 잘 예비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처럼 다 준비해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다 그러면 이래 가지고 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뭘 했어요? 금 같은 면류관. 근데 금 같은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 같은 면류관이라 그래. 금은 금인데 진짜 금이 아니고 금 같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상한 거 종이로 무슨 저기 금색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른 그 엉성하게 만들었겠죠. 금 같은. 자, 면류관 비슷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면류관이 아니고 그 비슷한 것으로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힌트를 얻게 됩니까? 황충이요? 말같이, 전쟁을 예비한 말같이 그런 모양으로 아주 늠름하게 황충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이 지금 뭐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같대.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올 때 탁 내려와가지고서 이보라오, 나는 북한에서 지금 내려온 간첩이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랬다가는 뭐요? 그러면서 당장 이 사람 잡아가시오. 여기 간첩 한 마리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간첩이 내려오면요, 꼭 서울 본토대기처럼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서울의 미아리 어디에서 뭐 영등포에서 제가 평생 살았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밤중에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불도 부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 간첩 많이 잡는다 그러죠. 꼭 남한 사람처럼. 그렇죠? 그와 꼭 같은 거예요. 이 황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흉측한데 그것이 모처럼 사람처럼 다 훈장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라 우리가 늘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믿어야 되겠지만 악한 원수들이 똑같이 사람 모양, 성도 모양, 목사 모양으로 탁 변장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터에 스파이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에 그냥 온 나라의 관리가 알고 보니까 베트콩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황충도 마찬가지. 지금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와 꼭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이 간첩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황충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에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 머리털이 있대요. 글쎄, 머리털이. 아, 황충도 머리털이 있나요? 메뚜기가?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메뚜기, 이 황충은 말이죠, 뒤에서 딱 보니까 머리털이 딱 있어. 근데 그게 남자 머리털이 아니고 누구 머리털? 여자 머리털.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야, 내가 이건 너무 이거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데.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자의 머리카락. 머리를 단 한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머리를 쫙 풀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또 머리를 탁 올리기도 하고 남자들이 보면 이렇게 그냥 혼인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처럼
약한 원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간교하게 얼마나 사람의 간담을 녹이면서 그냥 싹 해가지고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 말입니다.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사로 평생 지냈던 사람들이 언제 세상에 신천지에 무슨 성경공부 한번 참석하더니 거기에 막 홀랑 빠져가지고 어휴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 그것도 대구에서 말입니다. 저의 고향 대구 거기는 절대 그런 신천지가 이렇게 발붙일 곳이 아닌데 제가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제가 떠나왔더니 세상에 거기가 지금 신천지 본부가 돼가지고요 그 대구에 있는 큰 최고 큰 무슨 그 공설 운동장이 있거든요. 세상에 거기에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천지에 졸업식 하겠다고 졸업 가운까지 다 맞고 이거 하면 나도 14만 3천년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아이 세상에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죠? 그냥 너희가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니까 여인의 머리카락 보니까 그런 모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빠져나갈 길이 없어. 다 끌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데 딱 보니까만 그 머리털로 가려진 입에 이빨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사자 이빨이. 사자 송곳니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이면 이래서 와 너무너무 무서워. 정말 겉으로는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사자 이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사람 얼굴을 하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갖고 두루 다니면서 빵! 하고 삼킬자를 찾는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한 이런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전쟁 준비를 잘했는지 오늘 구절 말씀 또 보세요. 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여러분 예전에 로마 군병들 보면 가슴에 이렇게 다 흉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흉배를 해야지 가슴에는 흉배를 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들은 전신갑주는 무슨 전신갑주 다 버려버렸어. 허리띠는 어디 갔는지 흉배는 어디 갔는지 구원의 투구는 어디 갔는지 신발도 신지 않고 세상에 어디 갔어 하나님의 군사들 어디 갔어.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쓸만한 보댈만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도 없다. 저기에서 다가오는 악한 이 황충들 귀신들은 저렇게 예비해가지고 저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너희가 우는 사자에게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에 군복 입는다고 교회 안 나간대. 구세군은 군복이, 아휴, 에이그,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울고 계실지 몰라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보느냐?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마른 뼈에게 나의 생기를 부어서 살을 입혀서 내가 나의 큰 군대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그냥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새끼인지 이게 도대체 광충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어떻게 알아요? 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는 예쁘게 빗고 있고 성경책은 끼고 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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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광충인지 하나님의 군사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맞은 자가 되라.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 그 성도 하나님의 참 군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물결을 따라 악한 원수를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입니까? 어디? 이렇게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정갈과 같은 꼬리입니다. 정갈에 독이 있는 꼬리 있단 말이에요. 만지기만 하면 탁 쏘는 거 말이죠. 여기 보니까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악한 원수는요. 불화살이 있어요. 불을 탁 붙여가지고 탁 쏘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탁 꼽히면 여기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 화전이라 그러잖아요. 화전. 그렇게까지 약한 원수들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무장하고 그뿐만입니까? 여기 보니까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5달 동안의 기한을 줬어요. 그런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그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만하게 아주 충전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악한 황충들 귀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너희가 깨닫고 누군지를 알고 돌아오라고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에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니더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임금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있다는 것이요. 귀신들도 자기의 임금을 알아요. 자기의 왕을 알아요. 왕의 명령이라면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황충들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임금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명령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왕은 우리가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줘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요. 우리 생각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황충들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왕이 누구인 줄 알아요. 나의 왕은 나를 영원히 죽음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왕 아볼론이다. 아바돈이다. 그 이름도 유명한 파괴자, 디스토리얼, 파괴자. 이게 바로 이 아바돈의 뜻입니다. 파괴자. 악한 원수, 악한 귀신,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를 영원히 파괴하게 될 그를 왕이라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것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고 참 성도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황충에게서 배우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말입니까?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황충도 그 더러운 그 악한 정말로 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귀신들도 그들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싸울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리는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새 생명을 얻고 전승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일어서서 이 악한 원수들 악한 이 귀신들 이 어둠의 영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당신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패배하고 굴복하고 이 세상에 무릎 꿇는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